오늘은 사이클릭의 신상이죠. 플라이 12 스포츠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. 저는 그 렌즈 프로텍터랑 그다음에 사이클릭 스포츠랑 유니버셜 어댑터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. 구매하실 때 save10이라고 하는 쿠폰 코드를 넣으면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저는 한 2, 3일 전에 주문을 했어요. 원래 10월 셋째 주에 발송 예정이라고 주문 전에 떠 있었는데 이렇게 3, 4일 만에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주 심플한 구성이 되겠고요. 제품 무게는 드리프트 XL 그 제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정확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네, 무게를 재보겠습니다. 무게는 정확하게 45g이 되겠습니다. 제품 마감은요, 렌즈 부분은 문제 없는 것 같고요. 요런 데는 이렇게 벌써 무슨 손때 묻은 자국이 보이고요. 뒤에 LED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네. 제품 한번 켜보겠습니다. 켰더니 뭐, 이렇게 켜지네요. 기본이. 이게 라이트 끈것 같고요. 이거 계속 라이트 항상 드는 것 같고요. 불의 밝기는요, 글쎄요. 제가 기존에 그 600루멘짜리 가민의 UT 800을 썼거든요. 걔보다 약한 것 같아요. 불빛이 더센게 있나? 아닌 것 같네. 불빛 모드는 아주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은데, 불빛이 그렇게 안센것 같습니다. 네. LED는 쓸데없이 나오고요. 네. 그렇네요. 체결 부위는 플라스틱이네요. 네. 프로텍션 팩을 붙였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 구멍 위치가 있어요. 위치 잘 맞춰가지고 붙여야 되고요. 이쪽도 왼쪽으로 쪽이 있는데 두 쪽이 대칭인 것 같아요. 저는 딱히 뭔가 왼쪽으로 좀 구분하지 않고 붙이긴 했거든요. 근데 뭐잘 붙인 것 같진 않고요. 그냥 대충 붙인 것 같습니다. 붙인 것 같고, 중요한 점이 이거 웨트로 된 걸로 먼저 한번 닦고요. 드라이로 된걸 닦아요.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빨간색이 1번이고,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 2번이 있거든요. 그래갖고 1번을 떼면 1번 뗀 면이 달라붙는 면이에요.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1번을 뗀 면을 이 몸통 쪽으로 부착을 해야 되고요. 2번이 바깥쪽입니다. 2번이. 이것만 잘 기억하셔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2번을 떼면은 이제 바깥쪽에 보호하는 면이 떼지는 거고, 1번이 이제 부착하는 끈적이가 있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두 세트가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한 세트 붙였고요. 한 세트는 아직 남겨뒀습니다. 그리고 여기 끈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끈을 붙이는데, 저는 이 고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액정면을 향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구멍에 넣어가지고 반대쪽으로 끄집어낸 상태입니다. 네,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도 액정을 좀 치는 게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. 이쪽에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끝마쳤습니다. 또 산에 연결하는 거는 가민 거랑 호환이 안 되네요. 네, 지금 모양이 다르고요. 전용을 달아야 됩니다. 네, 전용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자전거에 설치를 해봤고요. 되게 작은 느낌입니다. 드리프트 XL 쓰다가 요거 쓰니까 되게 작은 느낌이고요. 요 줄이 가민처럼 퀄리티가 좋지 못해요. 이게 늘어나는 줄이 아니라
그냥 딱딱한 줄이에요. 그래서 이게 아 가민 퀄리티가 역시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마운트가 이게 각이 좀져 있어야 되잖아요. 눈뽕을 방지하려고.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. 각이 져 있으니까 당연히.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너무 뻑뻑해요. 거의 부서뜨릴 것 같은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제껴야지만 이게 열리고요. 예. 네. 그러니까 열릴 때는 되게 뭐랄까 그냥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열리고요. 이거 꽂을 때는 각이 잘 맞아야지만 꽂히고요. 네, 그런 식입니다. 이게 뭐 새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불안한 느낌이고요. 이게 쇠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부서질 것 같이 걱정이 되고요. 계속 할수록 이게 좀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이게 플라스틱이 약하다는 뜻이겠죠. 1040 엣지는 가미는 이번에 신형은 이 부분이 쇠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스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나사로 이제 꽂았는데 반대쪽에 그캡 있잖아요. 너트 캡. 그거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되고요.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반대쪽에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써볼 예정이고요. 더 자세한 것은 또 사용해 보면서 또 리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나머지는 또 써보고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